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두 개의 양파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는 좋아,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들은 양파고요. 자, 이쪽은 미워,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양파입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이죠. 자,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키우는 말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는 굉장히 쉽죠.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 없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시니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바로 나를 키운다는 것을 노래한 이혜인 수녀님의 나를 키우는 말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해설이 필요 없죠.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맑아지는 마음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자,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 순해지는 마음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 환해지고, 자,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아름다워지는 마음입니다. 자, 좋은 말을 하면서 내 마음도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자,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자,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를 읽고 나면 저절로 좋은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이고 또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죠.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성찰적입니다. 성찰적은 되돌아본다는 뜻이죠. 되돌아보고 살핀다. 관조적, 여유가 있죠. 전혀 급한 것이 없고 여유가 있습니다. 주제는 긍정적인 말의 힘입니다. 자, 특징은 평이한 시어로 말의 중요성을 풀어내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이런 시가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 자, 그러시면 우리 실제 수능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시를 또 출제하죠. 1회에서 3년은 대꾸적 구성을 통해 말과 마음의 관계를 나열하고 있었죠. 4연에서 좋은 말이 나를 키운다는 것을 집약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한 번도 우리 좋은 말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읽으면서 아,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자, 이 시에서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의 예를 한번 찾아보자인데요. 행복하다고 말하자. 고맙다고 말하자. 또 아름답다고 말하자. 이러면 내가 바로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 고마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생각해보고 이 시를 통해서 고쳐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말해보자입니다. 선생님도 언어가 사실은 좀 순수하지 못한 언어도 쓸 때도 있고, 또 긍정적이지 못한 언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국어가 우리 삶과 관계이기 때문에 또 비판적인 언어도 상당히 많죠. 자,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고운 말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시 나를 키우는 말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